고민면 다 넘겨지는 거예요? 응. 물 없이도 먹는 거죠? 응.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좀 저 긴장이 돼가지고. 아, 긴장됩니다. 드디어 만나봤게 되네요. 키다리 형님. 저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 키다리 형이라고 합니다. 그 프로 도전한다고 한 지가 얼마 된 거예요? 작년부터 이제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예. 대회를 두 번 정도 제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아, 키가 굉장히 크신데 네, 188, 9 왔다 갔다 해요. 젤 때마다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피지크 말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키가 너무 크시네요. 네. 보디빌딩은 한 180까지도 좀 굉장히 좀 힘들어요. 키 큰 사람이 이제 180 조금 넘는데 그 사람들도 채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엄청 크네요, 키가. 아,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막 대회 도전한 지 두 번밖에 안 됐고, 네. 어떻게 보면 2년 차인데, 갑자기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사실 처음에는 그건 줄 알았어요. 스팸메일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연락도 처음에는 주고받고 안 하다가, 혹시나 해서 드렸는데, 답변이 오고 이래서, 그때부터 약간 저는 지금도 사실 긴장 되게 많이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긴장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시즌이신 거죠? 아, 예, 예, 예. 그냥 저, 하면 됩니다. 저는 민폐일까봐. 키가 크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식단인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는 진짜 예. 다이어트 때도 다이어트 때인데 예. 체중 불릴 때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제가 못 넘어가는 그 체중 구간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사람들은 얼마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예. 큰 사람들은 체중이 많이 남으니까 예. 한 6개 이상은 드셔야 될까요? 6개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커질 수가 없어요. 움직일 때마다 다른 사람 쓰는 에너지가 다른데. 예. 예. 일도 하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 발전이 없을 거예요. 예. 이게 운동, 영양, 휴식이 진짜 딱 맞아야 돼요. 또 나이도 있고. 예. 젊지 않기 때문에. 인클라인부터 할까요, 그럼? 예. 어깨가 안 좋아서. 벤치보다는 인클라인이 좀 편해가지고. 네. 근데 제가 사실 이거 네. 하시는 거 봤거든요. 이거 네. 원판 세 장 막 이렇게 끼시던데. 세 장까지밖에 못해요, 제가. 어깨가 안 좋네. 요즘 평상시에 몇 끼 드세요? 요즘에는 많으면 4끼 정도 먹고요. 조금 이제 3끼. 예전에 이제 체중을 늘릴 때는 저도 최대로 먹으면 그냥 5끼까지 먹어봤는데 그때는 정말 하루 종일 배가 불러있더라고요. 먹는 게 가장 힘들죠. 네. 후배 중에도 몸이 이제 계속 정체되어 있는 후배가 있는데 그런 애들은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내 끼밖에 안 먹으면 너 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매년 똑같아. 몸이 계속 발전이 없어. 그냥 그 몸이 그 몸, 그 몸이 그 몸. 그냥 안 먹으면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 예전에도 그런 애들 많았지만 식단이 힘들어서 그만둔 애들. 못 먹으면 그냥 그만둬야 돼요.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 머물던가 그냥 운동 취미로 하면서. 이게 이 방법이 그 어렸을 때 많이 하던 방법인데 어렸을 때는 이제 보조를 항상 많이 받았어요. 내가 15개를 하면 그 위에 5개, 6개 항상. 그때 이렇게 했을 때 운동이 굉장히 잘 됐어요. 내가 20대 초반에 그때 어렸으니까 누가 많이 하냐 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개수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중량이 아니라 좀 그 몸에 비해서 고중량으로 몸이 안 되는데 고중량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조 무조건 보조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되게 이 운동에 미쳐있기 때문에 개수를 꼭 채웠어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개수. 셋. 하나. 둘. 열. 하나. 둘. 셋. 끝까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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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개. 저 만약에 혼자 운동했는데 이 정도 느낌 나면 그래서 오늘 운동 종료해요. 그럼 평소에 운동하시면 얼마나 하세요, 시간은? 아, 저는 무조건 짧게 하면 좋다. 아, 짧게? 근데 이제 운동이 안 되면 네. 어떤 이유든 간에 좀 운동이 안 되면 좀 길게 아... 하는 거고 이제 무조건 좀 1시간 이내로 좀 하려고. 저는 이제 느낌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 느낌에 따라서 운동이 잘 됐다 안 됐다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이 플라이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좀 넓게 해서 가슴 이렇게 쭉 늘려주고 모아주는 이 동작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어느 정도의 자극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자극이 왔다 그러면 딱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다른 뭐 프레스 동작에서는 인클라인은 괜찮은데 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좀 내가 원하는 중량을 사용을 못해요. 되게 낮은 중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해주고 개수를 많이 근데 이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중량, 최대 중량을 사용하고 동작할 때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느낌이 되게 빨리 와요. 아. 그래서 좀 더 빨리 끝내고 네, 그렇게. 이 기구가 워낙 좀 가볍게 나와서 여덟 아홉 끝에 꼽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도전해야 돼, 도전. 도전해야 좋아질 수가 있어. 셋. 넷. 다섯. 자, 하나. 가슴, 가슴. 가슴 근육에 집중. 자. 예. 가슴에 힘 주는 거 연습 연습 가슴 그렇지 가슴에만 힘 줘야 돼. 응. 아. 옛날부터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보조 없이 운동 안 했어요. 아. 선배들도 그렇고 항상 보조자 두고 잘못해서 이렇게 툭 떨어뜨리면 야 어이 근데 이제 중량을 많이 드시니까 네. 아무나 보조도 못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네, 사실 네. 잘해야 또 부상이 없어지는 거니까. 파트너 할래만 한 벤치 140 이상은. 이게 또 힘이 없으면 네. 보조할 때 불안하기 때문에. 네. 여기 보조할 때 상대방의 리듬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잘 파악하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은 운동이 안 돼요. 귓방맹이 맞을 수 있어요. 여덟 아홉 저도 중량을 계속 여기까지 해야지 하나 둘 가슴에 집중하고 머스큘라처럼 짤 때처럼 야 마지막 하나 야 그럼 보통 운동은 얼마나 해요? 한번 하면? 한 시간 한 15분에서 반 사이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네. 네. 유산소는 꼭 하는 편이긴 한데 아 운동을 해? 네. 아. 딱 붙여서 할 때도 있고 네. 아니면은 오후에 웨이트하고 네. 이제 저녁에 이제 아, 유산소 하고 네. 근데 사실 그때 먼저 이렇게 연락을 주신 다음에 그때 제가 운동을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했었어요. 아. 바쁘다 보니까 근데 최대한 뭔가 좀 그래도 퍼포먼스가 예. 올라온 상태에서 뵙고 싶어가지고 예. 딱 연락 받고는 한 5주 동안 일주일에 5일 매번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계속해서. 근데 그게 지금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 그럼 이제 시합 계획은 이제 내후년에? 예, 내년에는 몸이, 내후년에도 사실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아, 예. 내년에는 사실 여기서 크게 변화를 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나는 이제 매년
시합 준비하는 게 네.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 매년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내년에 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한번. 네. 바쁘지 않으시다면. 네. 혹시 뭐 내년 준비할 때 뭐 네. 계획이 필요하면 네. 나한테 얘기하면 도와줄게. 둘, 셋, 넷,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와. 저 이거 사실 이거 설치한 지 장비 설치한 지 한 3년 됐는데 끝에 꼽힌 건 처음 봤어요. 이 진짜 엄청 무거운 거여서. 셋. 넷. 다섯. 자. 이런 운동한 거 여기서 바로 퇴근하면 될 것 같아. 네네, 뭐. 시합 준비하시면. 네. 저도 비슷할 때 시합 준비할 것 같은데 그때 같이 한 번 더. 아, 네.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다섯. 뭐 관절에 이상이 없으면 무조건 무겁게 하려고. 무조건. 근데 이제 무겁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자극이 안 오면은 그건 좀 잘못된 거고. 그래서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가볍게 할 때나 무겁게 할 때나 항상 자세는 똑같이. 운동 속도도 똑같이. 내가 원하는 그런 자세나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무게를 하게 되면 개수가 적더라도 똑같이 운동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중량을 많이 들어가면 그런 느낌이 잘 안 올 거예요. 예.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도 좀 힘들고. 근데 이제 그게 다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예. 그래서 이 운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게 몸으로. 동작으로 익혀야 돼요. 예. 아, 그 느낌이나 움직임을 이제 다 잘 느끼면서 그걸 계속 익혀줘야 뭐 중량을 들어갔을 때나 어떤 새로운 머신을 할 때도 예. 그게 익숙해져 있으면 운동이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무겁네. 오. 셋. 하나. 둘. 셋. 아홉. 열. 다섯. 가볍게 해야 되네. 몸이 딸려가서 안 되겠다. 둘, 셋, 넷, 셋, 넷, 다섯. 기다리 형님과 운동 열심히 가슴 운동했습니다. 아까 전에 중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너무 오늘 영광스럽게도 예. 저를 서포트를 이렇게 좀 해주셨잖아요. 예. 진짜 이게 힘이 전혀 없는데도 올리고 예. 내릴 때 진짜 가슴이 약간 예. 그 무게를 받아서 약간 찢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인클라인 할 때. 예. 그리고 운동 강도를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구나 라고 뭔가 물론 굉장히 좀 천천히 약하게 해주셨지만 예. 저는 사실 이 정도까지 해야 몸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새로운 기준을 또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운동하시는 거 보니까 동작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역시 이제 경력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잘하세요. 이제 같은 40대 40대에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뭔가 20대보다는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하던 대로 항상 똑같이 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가짐을 다잡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한계 이상으로 좀 밀어붙이면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여기 담지 않겠습니다. 따로 얘기하시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손이 아직도 떨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예,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저번 주말에 예.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아, 예. 그래서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왔거든요. 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되게 맛있네요. 괜찮으세요? 네. 부족하시면은 무한으로 제가 계속 구워드릴 수 있어. 고기만 먹어봐야겠다. 소금에다 찍어서. 더 맛있는데요? 고기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네. 저희가. 아 고기가 되게 진짜 맛있네. 네. 그리고 식어도 이게 안 빡빡. 아. 네. 그런 고기 찾으려고 진짜 네. 여러모로 수소문을 많이 해가지고. 육즙이 꽉 차 있는데. 아 진짜 맛있네. 부드럽고 되게 맛있는데요. 살코기만 먹어도 맛있네. 뭔가 약간 긴장하고 있던 게 살짝 늘었어요. 껍데기도 먹어보겠습니다. 껍데기는 진짜 안 먹는데 먹어본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다 지방이어서. 되게 쫄깃쫄깃하고 네. 질기지도 않고 부드러우면서 약간 되게 쫄깃쫄깃한 식감. 네. 맛있네요. 껍데기 맛있게 먹는 방법 추천. 아, 그거는 이제 약간 살찌게 먹는 방법인데. 고기에다가 네. 얘로 싸서. 아, 싸 먹어보겠습니다. 요즘 야채 값이 금값이랍니다. 와, 예. 적당히 드세요. 진짜 맛있는데? 다행이다. 아시군요. 아, 예. 뭔가 이게 그래도 드셨을 때, 네. 별론데 이러시면 조금 그러실까봐 걱정이 됐어요. 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데.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아, 예. 네, 예. 식구들 데리고서. 뭐, 다른 것도 다른 건데, 고기는 아마 다른 지점이랑 다를 거예요. 아. 원래 그게 체인점이면 식재료를 거기서 받아야 돼요. 예, 원래 그렇죠? 식재료를 다 같이 네. 납품을 받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조금 여유를 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만약에 받아서 쓸 수 있으면 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거기서 지금 공급받는 게 더 저렴하긴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어쨌든 조금 욕심을 내서 네.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다른 곳에서 좀 받아서 써봤는데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뭐. 이렇게 노력하시니까 네. 여기 여주 맛집으로 손나지 않을까. 진짜 맛있는데요? 아 다행입니다. 다음에 오면 줄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는 어떤 메뉴인지 한번 설명해. 아 그냥 볶음밥인데요. 이게 사실 이거?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게 우상겹이 일단 들어가 있고 김치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냥 무삼겹 볶음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치 볶음밥. 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기름진 게 맛있어요. 신철 형님은 커팅이 잘 안 돼 있는 상태로 나오는 건. 아, 근데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해요. 네. 예, 여기서 좀 말하기 뭐하지만. 아,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제가 많이 동생이기 때문에. 아, 저도 그런 실수를 이제 대회를 많이 뛴 후에도 그런 실수를 저도 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제 그랬을 거예요. 이제 뭔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바꿨는데 정확하게 내가 그런 방법이 습득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실수가 나오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더 큰 몸을 원하면서 계속 생각만 갖고 하다 보면은 다이어트가 덜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게 굉장한 실수죠. 몸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서 완전히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몸을 크게 하기 위해서 좀 약간 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후자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해요. 몸을 옆에서 정확하게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몸을 보고서 그 대회 계획도 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일단 옆에서 정확하게 몸을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저한테 쓴소리했던 사람이 와이프거든요. 아, 네, 와이프가 이제 항상 옆에서 보니까 네.
첫 데이트 때는 와이프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예. 뭔가 저도 이제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쓴소리를 못 하다가 아. 이제 두 번째 데이트 때부터는 예. 주변에서는 뭔가 그렇게 막 쓴소리를 안 하는데 예. 와이프는 이제 정말 독설하니 독설을 아. 해주니까 제 기준이 있어요. 예. 제 입장이 있어서는 예. 그게 처음엔 좀 서운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 지나가고 나서 보면 예. 그게 가장 고마운 이야기였더라고요. 아. 확실히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프로 전향하고 나서 몸을 좀 못 만들었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아 옆에서 누군가 이제 그런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다. 내가 보기에 이제 몸이 완벽하게 좀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뭐 나의 실수도 있겠지만 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몸을 원하니까 크면서 섬세하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정보도 부족했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음 후에 있는 시합을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더 나은 몸을 더 만들고 출전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아 근데 진짜 이게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이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정말 뭐 딱 당일 날에 딱 어떻게 보면 베스트를 딱 타이밍을 딱 맞춰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죠. 가장 심하게 들었던 독설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독설이요? 글쎄요. 뭐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힘들다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오전에 공복 유산소 꼭 탔으니까 근데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이제 못 일어나고 이러면 다른 선수들은 안 그럴 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 주변 상황을 이렇게 쓱 얘기하면서. 뭔가 안 할 수가 없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뭐 선수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긁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이제 있었고 뭐 주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은 뭐 많죠. 예. 뭐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건. 근데 사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짜증도 나고 이럴 때도 가끔 있기는 한데 근데 또 사실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제 또 아주 아닌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게 또 아주 아닌 건 아니니까 또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냥 웃어 넘기면 되지. 아 이 X가 또 X하는구나. 아 근데 이게 또 아주 아닌 얘기면은 그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부분적으로 계속 이제 맞는 포인트들이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구석구석 잘 뽑아가지고 진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그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들여서 이제 또 열심히 하려고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영상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을 계속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어떻게 보면 제 이게 과거가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남아있는 거다 보니까 어 내가 이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었구나 라고 저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약간 이렇게 되는 반면에 작년에 대회 뛰고 올해 대회를 떴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뭐 엄청 좋지는 않았지만 작년보단 그래도 조금 잘 준비해서 나가는데 이 영상을 안 보시고 이 영상만 보신 분들은 아직 여기에 대한 계속 이제 평가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2년 전에 저는 욕 먹고 있으니까 근데 그 욕은 이제 현재 제가 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조회수가 대회에 관련된 영상은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어쨌든 통장 잔고 해니가시. 아 뭐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수익도 수익인데 자꾸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좀 뭔가 수익화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돌이켜서 보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 활동이 제일 재밌었을 때가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는 것처럼 했을 때. 근데 뭔가 이런 온라인상에서 생기는 수익이 제 주수입원이 됐을 때가 그때부터가 뭔가 좀 저한테는 큰 스트레스가 왔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이 활동을 멈추는 순간 가장 큰 수익적인 부분들이 이제 도려져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데도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즐겼을 때가 수익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별로 안 됐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남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신경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사실 보디빌딩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면 사실 그냥 얘기하시면 정의가 되잖아요. 네. 말씀하시는 거에서 누가 토를 달 수도 없고 그냥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뭔 얘기를 하면 이제 부연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는 뭐뭐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맞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부록이 가서 붙어야 되는데 근데 딱 이승철 선수님께서 말씀 딱 한 마디 짧게 문장 하나만 딱 던지시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욕한 사람 많아서. 근데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어쨌든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재차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제 가끔 이제 채널 들어가서 보면 이승철 선수님한테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보고서는 저희도 느껴요. 아, 이승철 선수님한테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당연히 질문이 많이 와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내려놓게 되기도 하고. 이게 좀 딱 그런 교과서가 없으니까 네. 이 얘기 저 얘기 막 말이 많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럼 좋아하시는 음식이 어떤 거 있어요? 저는 그냥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세요? 안 드시는 음식? 나 이건 절대 안 드시, 안 먹는다. 좀 매운 걸 못 먹어요. 이 김치도 좀 매운데. 오, 진짜요? 네. 저보다 더 매운 거 못 드시는 거 처음 봤어요. 김치 되게 맛있는데 네. 좀 매워가지고 땀이 계속 나는 거야. 이게 입맛이 바뀐 이유가 20대 초반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네. 아예 이 간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많이 얘기 들어봤겠지만 네. 20대 초반에 시합을 처음 나가면서 거의 뭐 한 5년 이상을 맨밥에 맨 닭가슴살 그냥 아무것도 양념 없이 그냥 그것만 계속 먹다 보니까 네. 그 뒤로는 이제 매운 걸 못 먹는 거야. 그 전에 매운 걸 먹었는데 그 뒤로는 못 먹어요. 너무 이게 세가지고 땀이 많이 나고. 그럼 라면 이런 것도 잘 안 드시겠네요? 예. 라면도 그냥 순한 맛만 가끔 먹고. 그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이 진짜 힘들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하루에 자주 해야 되는 행동인데 어떻게 보면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그 행동을 매번 내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 그렇죠. 네. 내가 원하는 음식이 아닌데 맛있어 하는 음식이 아닌데 그걸 네. 이제 맨날 먹어야 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만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도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진짜 좋네요. 진짜로 제주도에서 두세 군데서 돼지고기 먹고 왔는데 네. 여기도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빈말이라도 아, 진짜로 그래요. 피디 와서 한번 먹어요. 같이 먹어봤으니까 알 거예요. 아, 드셔보세요. 고기가 뭐 모자라면 또 구우면 됩니다. 제가 평생 먹었던 돼지고기보다 여기 오픈해서 먹었던 4개월 동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비교도 안 되게. 아, 뭐. 왜냐면 일단 구우면 또 먹어봐야 되니까. 진짜 맛있어. 엄청 부드럽고. 제주도 때 구우만큼 이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육즙이 굉장히 많은데. 좀 드시다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럼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바로 또 구우면 되니까. 껍데기도 맛있고. 피트 잡은 얼마나 된 거예요? 저희 이제 3년 정도 됐어요. 오래됐네요. 그리고 요즘에 느끼는 게 이제 뭐 몸이 약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막 헬창 이런 분들은 잘 안 오시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조금 이제 몸이 개선되는 걸 느끼시면 계속 재등록해 주시고 이러고 그래가지고 뭐 정말 오래되신 분들은 거의 오픈해서 얼마 안 돼서 등록하신 분이 지금까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음식점은 확실히 이제 저희가 주방에 있다 보니까 음식에 관련된 얘기를 다 피드백을 듣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다 맛있어가지고 대박집으로 소문 날 것 같은데 열심히 해야죠. 네. 네. 아까 내년에 대중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그게 제가 뭔가 좀 조언이 필요할 때 말씀드리면 조언을 주실 수 있다고. 당연히.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네. 노력을 하고 네.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네.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 내년 준비할 때 연락 주세요. 모든 계획을 다 짜드릴게요. 저는 네. 포인트 레슨이라도 너무 감사한데. 아 근데 운동이 다 똑같잖아요. 그 운동이 잘 되려면 오늘 원래 이제 내가 그냥 열정이 넘칠 때 어떻게 했는지 운동이 잘 됐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걸 잘 생각해보면 다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그런 집중이나 뭐 한계까지 좀 몰아붙이는 그런 운동량. 예. 저는 이제 뭐 길게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좀 짧게 그걸 좀 압축해서 좀 짧게 하는 방법이 좋다.
약간 운동 강도를 오늘 한 거를 계속 기억하면서 운동을 해도 제가 봤을 때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열이 나거든요, 몸에서. 그래서 꼭 하실 때 파트너랑 같이 항상 반복을 못할 때 한 3개, 4개 정도 더 반복하는 게 그게 운동 잘 되게 하는 많은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그런 방법이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랑 뭐 이제 드랍 세트 같은 거. 그리고 운동 속도에도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운동 속도를 이제 젊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중량을 사용해서 약간 강하게 밀어붙이면 운동이 다 됐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좀 안 되기 때문에 운동 속도에서도 좀 약간 내가 잘 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야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뭐 사실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신 것만으로도 이게 진짜 빈말이 아니고 이 자리 자체가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충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내년 시합 준비 같이 열심히 해보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남고기 먹겠습니다. 빨리 먹어야지. 어이, 냉기면 안 돼. 고기가 더 좀 더 구워서 여기서 판까지는 필요 없죠. 고기만 좀 네.